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지금 계속 기도 제목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5개 중학교 그냥 마음에 담고만 있으셔도 돼요. 135개 중학교 TCK들 또 그 안에 있는 TCK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의 빈 곳 현장 불신자들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청소년의 빈 곳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가 가득한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요한 여름 행사들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선생님 대학부 선생님 그리고 우리 다현이 주한이 리더 수련회 잘 갔다 왔고요. 이제 WRC랑 또 HRC 또 우리 중등부 자체 수련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중등부가 그 응답을 향해서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자체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미디어 팀과 찬양 팀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땅 24 그 땅 24를 두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300지교의 3000제자 1만 성도 계속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거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IUTC 그리고 우리 교회 미디어 시스템이 정말 237과 연결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밤새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또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이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아침에 또 혼자 또 생각하면서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남은 우리 하반기 방향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잘 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서론에서 우리 지금 계속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광야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광야에서 확인해야 될 것.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를 이번 주에 오늘도 얘기하셨고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전에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냐면 광야라는 이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광야라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 광야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머물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이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시간표구나 이렇게 빨리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광야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중심으로요? 언약궤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될, 이어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달하고 받아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언약을 통하여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거를 광야에서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 그 새 절기부터 해서 성막, 회막, 장막부터 해서 그 광야에서 세워진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다 이거잖아요. 왜 그런 거를 미리 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영적 문제가 가득한 그 땅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해병대에 나왔어요. 조금 자랑을 조금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병대 나왔습니다. 몸은 이래도 그냥 돼지 아니라 근육돼지입니다. 아시겠죠? 나름 힘도 있어요. 자,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대는 훈련이 이렇게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부대가 해병대예요.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거 있겠어요? 없어요. 뭐 잠 잘 거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해병대에서는 막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런 훈련, 이제 흔히 말하는 힘든 훈련이 아니라 더러운 훈련들을 많이 해요. 왜? 거기 가면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땅에 들어가면 100명 중에 90명은 죽고 10명에서 100명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해병대 훈련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속에서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딱 봐야 되냐면 2030년에서 2080년이에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게임이나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중독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중독이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앞으로 올 이 시대를 두고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표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전도 운동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까지 메시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학원 보고만 있는 대로 그거를 제가 좀 더 할까 아니면 방향을 잡아야 되나.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좀 방향을 좀 같이 잡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 우리 현장이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현장이 지금 어떻게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상처로 사실 다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상처냐? 가장 깊이에는 영적 상처예요. 영적 상처. 이 영적 상처는 뭘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처예요. 제가 그 오은영 그 이렇게 상담하는 그 사람 그거를 봤는데 상담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딱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잡는 포인트를 보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상처를 딱 건드리더라고요. 당신이 모르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다. 그거를 딱 잡아서 치유를 딱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신적인 상처보다 더 깊은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는 사실 모든 정신적인 상처들이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요. 나름대로 보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연예인들 막 상담하는데 보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 그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완전히 올인하거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노력이라는 제가 일부러 한자를 적었어요. 노력이라는 이 한자의 이 부분이 어떤 뜻이냐면 노예의 노자예요. 노예의 노자. 노예라는 게 누굽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하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쓰여져요.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하는데 그 근본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뭐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영을 누가 사로잡고 있냐면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고 나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단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예요. 결국엔 이 상처에 따라 우리의 육신도 따라오는 거죠. 결국에는 노력하지만 뭐가 오게 되어지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담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 상처가 올 때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올바르게 치유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남는 게 뭐냐, 후유증이 남아요. 이 상처에는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 아직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후유증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후유증으로 오게 되냐, 다 개인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3, 6, 10일에 빠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 상처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물질, 나를 위한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어지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뭔가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붙잡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준이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사람이 가장 놓기 어려운 게 뭔 줄 아냐? 그게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사람들은 다 숨기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을 숨기고 있다. 요셉의 엄마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 나중에 그 삼촌 집에서 야곱이 떠나올 때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우상 가지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겪어왔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역사와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켜 오면서 놓지 못한 단 한 가지가 뭐냐? 우상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 딱 잡혀있냐?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념도 우상이고 사상도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 그러니까 어디에 딱 후유증이 오냐면 우리의 삶에 후유증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상처와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에요, 현장.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있을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고치셨냐, 사람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 진짜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70인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복음이 없는 이 병든 빈 곳의 현장을 향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재밌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눈이 지금 여길 향해 있는 70인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하셨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계획을 찾아야 되냐? 이 속에 숨겨진 70 제자를 찾아내야 된다. 좀 더 쉽게 한마디로 사명자를 찾아내라.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다락방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고. 다락방을 왜 합니까?
선생님이라서, 교사라서, 렘넌트라서 아니에요. 다락방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선생님과 우리 렘넌트가 만나서 이 빈 곳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이 사명자를 찾기 위해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왜 만납니까? 그거 아니면. 그 목적이 없으면 이건 뭐 성경 과외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과외랑 이게 뭔 차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다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어나갈 전도 운동을 위해서는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다락방을.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걸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렘넌트와 같이 기도하면서 다락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진짜 그 현장 우리가 살리자고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다락방을 왜 많이 해야 합니까? 다락방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남은 자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면 나와 선생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현장을 두고 봤을 때 내가 그러면 해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뭘까? 그걸 빨리 생각하라고요. 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의 중요한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강단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우리 전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나를 현장에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강단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를 크게 하리라. 무슨 양식을 먹을 것인가? 현장에서 이 강단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무슨 강단 말씀이 현장까지 흘러가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장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지금.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걸 가지고 강단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강단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려져요. 완전히 현장에 딱 맞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강단 말씀만 들어도 그래요. 아, 나를 이걸 위해 우리가 다락방을 내가 하는데 무슨 양식? 내가 그럼 우리 렘넌트한테 어떤 양식을 먹일 것임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진짜 하나님은 이 빈 곳의 현장을 향해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구원의 길 대회 왜 했어요? 상품 받으려고 했습니까? 정말 이 조금이라도 한 번쯤이라도 그 구원의 길을 하면서 이 빈 곳 현장 생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중등부도 우리 선생님들도 렘넌트들도 진짜 왜 이번에 우리 지역별로 다 나누었어요. 다락방해서 그 현장 살리라고요. 그 지역 살리라고. 다락방을 그래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70지역.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사명자를 찾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사명자를 발견할 때 70지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자를 찾을 때. 내가 어떻게 70지역을 다 갑니까? 그래서 사명자를 찾고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지역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보고 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팀 사역이죠. 팀 사역한다라는 말은 우리 렘넌트들 막 하나님 안 믿어줘요. 빨리 가서 팀 사역해 주세요. 물론 작은 의미에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팀 사역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 진짜 우리가 서로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그 영접과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지역을 함께 원네스 돼서 정말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제자를 같이 함께 찾자. 그거 얘기 나누는 게 팀 사역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없던 힘이 생기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동기들이 바뀌는 거고 그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 현장을 보니까요. 그 현장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냥 아니야, 네 하나님의 자녀야, 네 할 수 있어. 같이 기도하자. 이게 팀 사역, 작은, 정말 작은 의미의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등부 안에 지역별로 다 팀이 나눠져 있어요. 그냥 팀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놓고 선생님들이 정말 같이 한 번쯤은 모여서 선생님들끼리 한번 지역을 놓고 전도를 놓고 포럼을 한번 해보십니까? 해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 지역을 놓고 정말 전도를 놓고 포럼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도 운동 이어가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줘야 되는 거고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같이 함께 포럼을 나눠봤습니까? 말씀 가르치기에 바빴지.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피해 제자들만 따로 모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만 이뻐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리는 그 무리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정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따라가는 그게 무리지. 중요한 그 만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이 중요한 만남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있었던 거예요.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한 팀이 되어서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팀입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팀이에요? 자, 이 팀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뭐 하는 거냐? 그 현장에서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는 가끔씩 보면 전도사님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만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유인지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돼요. 어쨌든 목적은 뭐냐? 전도다. 우리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만약에 계속 중등부 이제 교역자를 이어가게 되면 우리 중등부는 다른 거 말고 그냥 딱 중등부 왔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도 나는 전도를 해봤고 또 전도를 하고 싶은 이런 전도에 대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한 이걸 보고 중요한 팀 사역이에요. 우리 렘넌트들과 어떻게 내가 팀 사역을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언제까지 거기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거고,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아 전도는 난 그냥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건데, 그래서 같이 함께 팀이 돼서 그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하는 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팀 사역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최소한 10명 정도 정해서 전도하고 다락방 열 수 있으면 열고, 저도 저기 농공에 가가지고 다락방 열었다가 또 다치고, 또 불신 또 다락방 열었다가 또 다쳤어요. 또 열었는데 필리핀 사람들 또 열었는데 또 하다가 또 다쳤어요. 또 열었어요. 또 다른 사람 또 찾아서. 그것도 지금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 찾으려고 해요. 결국 누구랑 같이 가냐? 의자랑 같이 가서 같이 팀이 돼가지고, 우리 여기에 필리핀 사람들 많으니까 정말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명자 같이 찾을 때까지 같이 전도하자. 우리가 렘넌트와 내가 만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잖아요. 아 중등부는 제가 아직 14살밖에 안 돼가지고, 그 진짜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강단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현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 현장과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많은 시스템 필요한데, 특별히 정말 병든 아이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시스템, 그거를 현장 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거. 그래서 그런 시스템 세우고 저는 나오고 거기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 우리 선생님들이 이 방향을 놓고 생각하시면서 지역을 놓고 파고 들어갈 때는 다락방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어요. 거기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닫히면 빨리 딴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초점이에요. 지역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 왜 이 다락방 문을 닫으셨지? 그 말은 하나님 빨리 나를 또 다른 사람 만나라고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랑 다락방이 안 열릴까? 라는 걸 두고 생각할 때는 아 하나님이 지금 빨리 나를 불신자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걸로 가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다섯 기초 중에 다락방 팀 사역 중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도 다르게 보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여져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도 빨리 내가 빨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한 95%는 지금 아 저게 무슨 말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빨리 포럼하시면서 빨리 현장으로 가세요. 전도 운동 이어 나가려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현장에 데리고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할 거면 현장 나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현장 나가면 기도 저절로 되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락방과 또 팀 사역과 또 이런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 사람 동기 어떻게 바꿉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면 바뀌어져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 속에서 이 만남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아, 이 현장을 놓고 우리 랩런트랑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네. 그 만남 속에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님도 받아가기 때문에. 아,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치유하지?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운데 속에 있으면 틀린 동기도 바뀌어지게 되고 이상했던 사람도 그게 전도에서 보니까 알맞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여지니까요. 아니 우리 랩런트들 뭔가 숫기도 없고 조용하고 이거 전도하겠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만남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딱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불신자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다 보면 전도할 타이밍을 하나님 줘요. 그럼 그때 복음 전하면 돼요. 친구야,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들에게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나도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걱정 많죠? 아 내가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데 얘네들이 나를 사이비라고 몰아가면 어떡하지? 최대 걱정 아니에요 그거? 내가 만든 인간관계 한순간에 무너지겠다. 우리 전도할 거 아니면 인간관계 필요합니까? 그거 다 내가 만든 탑이지. 우상이 그것도. 우리는 이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뭐 했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요. 딱 이 친구를 놓고 딱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딱 오네. 그 성령의 인도와 만남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데 복음 빡 전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뭘 준비해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내가 그 친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그 아이에게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준비, 그리고 구원의 길 대회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11월 달까지 또 전도 캠프 함께 같이 또 인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는 인도 안 받아요. 천천히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준비해라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요 근래 또 구원의 길 혼자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내가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강단 말씀 정리해라. 이 현장을 놓고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다르게 들려져요. 그 말씀 잡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싸우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쌤들은 지금부터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할지,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전도운동 이어나갈 중요한 포럼들을 이걸 보고 전도 포럼들을
한번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